이청원 차장님께서는 내일장에서 시초가 공략주를 어떤 종목들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저는 코스모 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. 네. 우선은 동사는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에 코발트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인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7% 정도나 증가할 만큼 영업이익이든 또 당기순이익이든 실적의 흐름은 분명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뿐만 아니라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도 여전히 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역시 시장의 기존 주도주였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최근에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게 있습니다. 5월 초에는 유무상증자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차트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5월 초였습니다. 동사가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. 동시에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무상증자에 따른 배정받는 주식수가 그리 크진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유증에 따른 충격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 충격을 고작 열흘 정도 만에 모두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. 통상적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충격을 매우 단기간에 이겨내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이번 주가 되겠죠. 시장이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. 그런데 이 거래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씩 올라왔어요. 그리고 오늘이었죠. 사실상 그 충격을 모두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. 외국인의 매수세도 꽤나 괜찮고 주가도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시장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코스모 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은 주가의 흐름이 분명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좋은 이슈와 좋은 산업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. 비중은 가급적이면 조금은 넉넉하게 담아둘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목표 가격은 2만 500원, 손절 가격은 15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출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. 코스모 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남겨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4% 가깝게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목표 주가를 2만 500원대까지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고요.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많이 빠진 종목 쪽에서 회사에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주가가 수급적인 이유로 빠진 종목의 한 종목인 DTR 오토모티브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 회사는 예전에 동아타이어에서 분사됐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용 부품 쪽의 방진 제품이나 또 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분사돼서 나온 만큼 어떤 사업력이나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재무구조 상당히 양호한 상황들이고요. 그와 함께 자동차용 축전지 쪽은 여전히 그러니까 즉 1차 전지 가깝겠죠. 이쪽은 계속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 이쪽이 2차 전지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쪽은 안 써. 이건 아니고요. 기본 배터리 쪽으로는 다 전기차 쪽에도 들어간다라고 보게 되면 같이 전기차와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글로벌 메이커 쪽으로 납품 계속 들어가면서 이 수익성 관리도 꾸준히 해오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실적에서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회사인 GMT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두산의 두산 공작 기계의 지분을 100% 인수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하게 기존에 갖고 있던 시장 지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요. 그런 쪽에서 벌써 연결 기준으로는 실적이 레벨업이 됐죠. 그래서 매출이 6,200억대, 160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0억대, 140% 이상 증가했는데 근데 지금 시총이 아직 6,000억대 이하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한 영업이익 2,000억대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싼 모습들인데 이러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늘어났던 부채 비율이 지금 300%가 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 정도 나오곤 있지만 유보율이 19,000%입니다. 전혀 이제 부채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없다는 쪽에서 아마 지금 내일 저점 때 계속 노려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. 1차로는 67,000원대를 목표가로 54,000원대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DTR 오토모티브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아무래도 뭐 전기차가 대세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7,000원대까지 볼만하고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청원 차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